이거 대통령 선거가 끝나더라도 특검해가지고 반드시 특검하자는 거 동의해 주시고, 두 번째, 거기서 문제가 드러나면 대통령이 당선돼도 책임지자, 동의하십니까? 이거 보세요. 동의하십니까? 이거 보세요. 동의하십니까? 자,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. 이런 후보가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 얘기를 하고 노동가치 얘기하고 나라 미래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이거는 국민을 좀 우습게 가볍게 보는 그런 처사 아닙니까? 김 후보님, 이거 벌써 몇 번째 울고 먹는 건지 모르겠는데 정말 국민의 삶을 놓고 계속 이러시는 거 이해가 안 됩니다. 제가 그래서 하나 제안 드리겠습니다. 이거 대통령 선거가 끝나더라도 특검해가지고 반드시 특검하자는 거 동의해 주시고, 두 번째, 거기서 문제가 드러나면 대통령이 당선돼도 책임지자, 동의하십니까? 이거 보세요. 동의하십니까? 이거 보세요. 동의하십니까? 지금까지 동의하십니까? 다수당으로서 수사도 다 실패하고, 동의하십니까? 지금 뭐 대통령 선거가 국민학교 애들 반장 선거입니까? 정확하게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덮었지 않습니까? 그래서 특검하자니까요. 이게 지난 2월 25일 우리 TV토론 이후에 다 나온 자료를,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, 새로이 언론에 나온 것들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후보님, 그래서 특검하자고요. 그 왜 동의를 안 하십니까? 지금 동의해 주세요. 당연히 수사가 동의하세요. 이루어져야죠. 특검해야죠. 아니, 왜 당연한 거를 지금까지 안 하고 나오면 있다가 대통령이 당선돼도 책임지죠. 네. 자, 이제 30초 드렸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. 대답을 안 하시네요.